3강 3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터 목표를 내려 주시죠. 이번 모임이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부여된 것은 금강경의 거울로 비춰본 우리들 자신이고 또 한국 불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춰보고 거기서 문제되는 점들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한 번씩 제기해보고 또한 대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건 성격이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우리가 그 새삼스럽게 분석해보고 또 그게 그 깊은 뜻을 이해해보자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금강경의 내용은 대강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 할 점들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점검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초록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 야단 법설의 또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강경 뜻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회에 공부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뭐 다 금강경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이제 제기한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그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제시도 해서 한국 불교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제 7분이 되겠는데요. 한문 제목으로는 무득 무설분이다. 불교의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 예가 주소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소위 그 양무제의 아들 서명태자가 했다고 하는 그 32분인데요. 정말 이와 같이 글자 넉자로서 간단 명료하게 그분의 그 내용과 성격을 표현한 것은 천하의 절창이라고 할 정도로 잘 표현됐다. 평소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 무득 무설분, 어둠도 없고 설암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제 번역은 깨침과 설법이 없음 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깨침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정금 10인데요. 세조는 거의 전 제사 아닌 깨달음과 설문마저 부정하였다. 물론 이제 부정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깊은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요.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비울 수 있는가? 세존에게 있어서 또는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세존의 깨달음이다. 세존의 깨달음을 설명한 경전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걸작품이다. 이거 저 이제 평소에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정말 세존의 깨달음과 그의 설법을 생각한다면 아주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말은 수보리의 말이지만은 그 뜻은 세존의 뜻입니다. 해서 깨달음과 그 설법을 정말 그것은 부처님의 그 재산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뿐이죠. 당신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마음에 그리고 또 그것을 나의 삶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 비원 같은 거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보다 더 다른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깨달음, 또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의 설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고 부처님의 의도를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리고 부처님이 의도한 바 설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점검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원문은 아까 읽었으니까 살펴보고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 무설교에 관한 점검하는 마음대로 지금 말씀하신 전해를 주시는 분 같습니다. 내신하여 5분 시간 돼가지고서 조금은 아직 굳이 아직 안 담겨졌네요. 쉬시다 보니까 도와주면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뭐.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또 넘어갑시다. 잠깐만 마이크 좀 사용해주시겠습니까? 네, 강원도 동해시는 보선 이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할 만하다는 걸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주시님께서 깨달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돌이켜서 조주신께서 말씀하신 문자 하도와 같이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꼭 뭐 제 말씀이라 저는 그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대답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동의하신다면은 다른 스님에게나 아니면 다른 분의 대답도 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것하고 조중 묻자고도 하고의 관계성이 맥락을 같이 같은 뜻으로 예, 같은 줄 이해해야 되는지 조중 묻자와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다음 법수수 저기 손 들었네. 거기에 대한 답인가요? 아니면 지금에 참가하신가요? 답입니다. 답인가요? 예. 권사님으로부터는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둡다는 답이지만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천지현격입니다. 예. 천지현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지현격이냐고요? 예. 마이크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왜 천지현격이냐고 설명하라고. 왜인지, 그 왜인지 요즘 왜 천지현격인지 설명 조금만 좀 해주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사람과 법적을 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전강의 중에 법주스님께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고정된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주 스님의 무자화는 말 그대로 하드로서의 무일 뿐입니다. 이 금강경 무설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주무자와 깨달음이 없음 것의 관계는 천지현격이구나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혹여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문제나 뭐 이런 걸 제시하실 분 있습니까?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시문 좀 밝혀주시고요. 네, 구방사 강으로 의원 인기수입니다. 예, 방금 그 사람께서 천지현격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좀 건강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또 다른 각도에서는 무설문의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또 다른 화두에서 교수님의 문자의 의미도 역시 언어를 초월한 다시 말해서 하미가 아닌 화두 입장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언어 밖에 그 본질적인 원래 한 물건의 근원의 모습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화두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무술분의 그러한 의미는 바로 언어를 언어 그 이전에 돌이키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같이 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견해가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법출생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목인데요.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번역에는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 이렇게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도 차리고 우리 마음도 같이 모으는 입장에서 짧은 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씨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구의 말이라도 받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여러분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고려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내용과 제가 점검 안으로 내놓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지만은 또 다르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점검 10회에 보면은 경전의 가르침은 참으로 명예나 재산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가? 야, 참 큰 문제죠. 이와 같이 소중한 경전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참고하는가? 이렇게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 경전 그리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무엇이라고 세속적인 가치로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소위 그 불자로서 불자로서 얼마나 이 경전의 가르침을 자기의 재산보다도 자기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과연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소에 얼마나 경전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고 또 그 좋은 보물을 그 좋은 보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고 그리고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그 불교적 그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증거만 12만을 중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금 얘기에 좀 비약을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방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선정지적 사고에 의해서 경악이나 조금 경시할 풍미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매일 조금 넓혀서 얘기하는 좀 얘기하는 거리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써주셨는가 오해에 대한 무슨 말씀이 없으신가 주제가 조금 무거워져서 그런가 쉽다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고 계신 이기분신께 또 발언을 전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기회를 안 주시길래 이제 직접 보이고 강사 법사님 얘기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다음 법사님 등단하시면 그때 다시 여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회를 주시니까 막 짚고 넘어가야 목이 까시가지고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성경관 성경법을 설하시면서 있다고 신청할 때는 없다고 설하셨고 없다고 신청할 때는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근데 금강에서 물론 우리 강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처님 깨달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부처님께서 다빈 4월 주파에 새벽별을 보시고서 변명성 오도하신 내용은 그럼 깨달음이라는 표현, 물론 깨달음이 있다 보다는 차안에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방법주님께서 설명하실 건지, 부처님의 경전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가오스님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역대조사님께서 오도선을 읊으신 깨달음 어떻게 설명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아니고, 어제 했던 거. 어차피 깨달음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나한테 시켜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안 시켜줘서 가슴이 무셔가지고. 이런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옥신 시간에 옥주신 방에 찾아가셔가지고서 사적으로 1대1로 그 결론을 한번 끝장을 보시죠. 그것도 괜찮은. 이거는 굉장히 큰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문제는 부처님은 분명히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깨닫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처님의 수행은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도 좀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계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시면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다시 그 주제를 다루려면 1년 365일 내내 해도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나서 그 유사한 성격의 주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고요. 33번째에서 전국 12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점검을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승경전이든 소승경전이든 경전을 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금강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금강경 소위 경전으로 삼을 까닭도 없고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전부 이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정말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 불자들이 가장 그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널리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존중하게 돼 있어요. 알게 되면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다 보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누구에게인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미안하지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송왕사에 갔다가 송왕사 그 다리를 건너는 그 문에 보왕 삼매론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 저 일이구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돌아와서 일지경이라고 하는 대장경에도 없는 경 제목을 하나 지었습니다. 일지경, 한일자, 종이지자, 한 페이지의 경전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수천 장씩 찍어서 일주문에다 책상을 하나 마련하고 그 위에다가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장이니까 가볍게 그리고 또 읽기 쉽게 글자도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면서 등산 가나 뭐 참배를 가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게 88년도 봄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그 장소로 치면 수백만 장쯤 제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부터 또 시작한 것인데 옛날 설산동자가 몸을 날려서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반계송을 얻어듣기 위해서 이 육신을 공양했다고 하는 그 열반경의 설산동자 이야기를 읽고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소중하다면 저렇게 설산동자처럼 몸을 던져서라도 몸을 바쳐서라도 반계송을 주어 듣는 그런 그 정신인데 그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크릴판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저 벽에 있는 딱 저 크기만한 데다가 부처님 말씀을 저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저기 줄을 매가지고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주 질긴 그 실과 아크릴판이니까 수백 년 가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부처님 말씀을 써가지고 수십 장을 그렇게 써가지고 곳곳에 관광객들이 앉아서 노는 곳에 그것을 걸었습니다. 그걸 그때 이제 관리를 내 혼자 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그걸 갈고 또 오른쪽에 있던 것을 왼쪽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왼쪽 공원에 있던 것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금년 봄에 비가 왔는데 내가 그쪽을 산책하다 보니까 그 아크릴판 하나가 어디서 땅에서 솟아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걸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로서 정말 부처님이 위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고 그래서 내 삶에 무한한 도움을 주고 정말 어리석음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정말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어떤 그 자세 이것부터 있으면은 저절로 포기는 되지 않을까. 정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저절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디 뭐 경치만 이 신기한 걸 봐도 전화를 한다든지 누굴 데려온다든지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불자불자하고 불교불교하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한다든지 애착을 갖는다든지 아주 깊은 맛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정말 제대로 그렇게 느낀다면은 어떤 그런 그 금강경에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을 11조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희사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널리 펴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뭐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어떤 애석한 마음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제 말로서 조금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상무상불인데요. 여기서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귀니까 읽지를 않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승사과라고 해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이제 사과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과가 과연 그 사과를 과연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수벌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과는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진정 그 과를 얻은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과 낱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하기를 점검 10입니다. 불자가 불교에 의하여 과연 새로 태어나는가? 그 밑에군요. 점검 13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지위, 신분, 경험, 공로 등을 얼마나 비우고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하니 자기가 얻은 그 과를 뭐 이것도 사실은 심형 수다원이고 심형 사담이고 심형 아나함이고 심형 아라하니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해볼 것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록을 했는데요. 자신과 자신의 지위, 신분, 경험, 공로 등을 진정으로 얼마나 비우고 사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 개인에 대한 반성이고 나아가서 우리 불교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부분 일상불의 점검은 자기의 야상과 마음을 어떻게 얼마나 비우고 사느냐 그 신앙을 삼는가 그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겠고 또 요걸 본다면 노추어 수행자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볼 때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망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뭐 제가 느꼈을 때 거충 이런 것도 아마 여기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까 여러분께서 그 출입금지 같은 경우 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의 영향도 좋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 있게 가도 괜찮잖아요? 예? 속도 있게 가도 예. 아니면 혹시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예. 저는 그냥 신명문으로 하네요. 그리고 수다원, 사다원 이렇게 됐는데 법주스님께서 자신의 지위, 신분, 경험, 공로 등을 얼마나 비우고 사는가 건강의 전체가 지착 없이 자기 자신의 새 가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살해 나가는 그런 존재에 입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 수행자로서 제 자신과 출가 수행자 집단 반성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경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스님이 한 8년 동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주기 성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야속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기 성이 8년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주기할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찾아오더만 주기가 끝나고 나니까 안 찾아온다. 그래서 왜 이런가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 볼 때 주기여서 왔는가 아니면 스님 개인 자신이 정말 좋고 신뢰를 받고 스님을 찾아오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 해결이 돼서 오는 건가 결과적으로 주기여서 왔는가 주기라면 상에 떨어져서 그 신도가 왔는가 아니면 스님 개인이 개인으로 왔는가 이게 굉장히 구분되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의 자신의 것도 다 해당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 입장 속에서는 뭐 주기여서 큰 스님이어서 조실이어서 삭발 염의해서 5개 250개를 지키는 수행자의 신분이어서 이런 상으로서 우리가 이런 겉모습으로서 우리가
제가 신부들에게 존경받으려 하고 있고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단순들을 통렬하게 해봐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치자면 우리 신부님들에게도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범하게 있을 때 보면은요, 딱 주지스님한테 찾아갈 때 저한테 큰 스님 계세요 그럽니다. 제가 결코 주지스님보다 키가 작지 않는데 저한테 작은 스님 그럽니다. 이게 신도님들에게 벌써 이게 주지스님 하면은 높은 스님이고 평범한 스님이면은 그 평범한 스님의 직책 없는 스님의 인격과 평상시 수행 태도고 관계없이 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아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출가 제가자가 서로 그렇게 상에 떨어져서 그렇게 신분 지위에 떨어져서 인물을 평가하고 대하는 그런 것을 저는 반성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당연히 더 발을 붙이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 10분 전은 정통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들어가기 앞서 잠깐 밖에 그 진행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남 50의 4441번 차량. 써있길 대명대학교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다른 차의 진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차량을 빼주셨으면 고맙겠고요. 78마의 6043 차 불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남 오동의 4441번 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차를 빼주셔야 되고요. 78마의 6043 차 불이 켜 있으니까 좀 꺼주셔야 됩니다. 제 10분 잠은 정토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정토분 불국토의 잠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불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즉비의 그 금강경의 그 특유의 논리는 뒤에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룰 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사로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과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장엄 정토분인데 뭐 부분 부분 다 짚기로 말하면은 뭐 짚을 게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소한 부처님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금 14에 보살이 정토를 꾸미는 내용은 다른 항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경전상의 부처님 명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경전상의 부처님 명호. 거기는 이제 예를 들기를 아미타불, 일월등명불, 비로자나불,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이러한 경전상의 불보살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내가 짚었습니다. 사실 어떤 부처님도 지금 뭐
만불 명호경도 있고 삼천불 명호경도 있고 부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고 그래서 곳곳에서 또 불상을 조성도 많이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보살들도 무수히 등장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등등 이런 자리에서 한번 뭐 어떤 그 소견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경전상에 등장하는 서강의 부처님은 경전에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도 역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 이외에 부처님이 설하시거나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설하신 내용 중에서만 존재하는 그 외에는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분명한 이러한 불보살의 명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그런 불보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건 참 불교를 이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각각 다른 소견들이 많을 줄로 믿고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제 소견으로는 대중들의 의견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 대중의 의견을 물어봐서 말씀 없으시면 스님께서 불가하신다고 설명이 좀 얼마나 어떨까 싶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는데 예. 제가 해주면서 혹시 뭐 발언하실 분 안 되십니까? 이 문제가 없으시면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저기요. 아무튼 저쪽에 잠깐만 저쪽에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스님 말씀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입장에서 분명히 제도에 쓰는 것도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포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드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에 드신 이 부처님들이 모든 탕들이 하나의 국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가지고 또 부처님의 시야를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성불을 해야 될 중생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나의 방편설로서도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측은한 사람을 돌고 도와주시는 사람은 즉 관세음 보살이 아니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게 관세음 보살이니까 일반 대중들도 치우는 사람을 보고 참 애매해서 느끼고 치는 지적을 느낀다면 그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 위태로움에 놓여 있을 때 그 죽음을 대신해서 참 막아줄 수 있는 살찌는 성인의 보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장보살의 표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원현보살이나 또는 많은 그 문수보살님들이 우리 중생들에게 근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대원을 세워서 어떤 불자로서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건 바로 고현보살의 10대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보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자들도 생각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상대를 대응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상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상대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즉 제가 부자 모두도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락된 말씀이고 매혹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 저 짱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에 반응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를 짱쪽으로 쓰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차원에서 반론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했던 부분이라서 공감이 가고, 또 방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이렇게 그 통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의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그 경전 부리상에서 볼 때 세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그의 세 가지로 보면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로자나 같은 경우는 법신에 해당되고 아미타불은 보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미륵보살, 성화문 부처님 이런 그런 화신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명이라고 해서 기로자나 그러니까 광명이 자체이기 때문에 형상이 어렵지만 기로자나를 뭐 보시죠. 그렇게 그 기로자나불은 이제 그 법신에 해당돼서 그 근본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불성 자체죠. 또 보시는 인과 응보할 때 오자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다시 말하면 이제 법신이 진주라면 그 진주가 흙에 묻었을 때 그 묻은 흙을 털어내 가지고 다시 깨끗해졌을 때의 그 진주, 이게 이제 보신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전생전생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님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공덕이 쌓여서 부처가 되듯이 원래는 법신으로서 기로자나불이지만 또 현재 지금 어둡게 동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닦고 닦아서 바로 본래 법신을 회복했을 때 그때를 보신이라고 한다. 인과하고 원인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수행을 해가는 동안에 진주가 깨끗해지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광명으로 나타난다.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본다. 이득을 보게 되는 그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는 화신을 만나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아미타불은 보신, 이를 죽는 불, 이런 화신, 기로자나불은 법신, 또 보살도 문수는 채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근본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법에 해당되고 보현은 자기 수행 입장에서는 보신에 해당되겠고 관세음은 이제 화신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또 수장보살도 마찬가지로 화신이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주제는 법주신께서 정리 말씀해 주시는 정금 15번 주제 제안서에서 15번 주제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 관세음보살 진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줄로 기다렸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오네요. 일기 스님의 그런 그 모든 불보살을 삼신에다가 배제해서 뭐 이해하면은 뭐 그런 대로 약간의 그 견강부회가 되지만 막 그런 대로 아군은 뭐 맞춰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속 시원한 그 설명은 저에게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말씀대로 이쯤에서 또 넘어가야 할지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하는 문제 점검 15호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성인입니다. 또 훌륭한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그 지역, 그 사회가 빛나있죠. 공자도 말했듯이 동방에 가고자 하니까 그
오랑캐 나라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 동방은 예의지국이고 또한 군자가 사는 곳이다. 군자 거지라 하루 지으리요. 무슨 그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겠는가. 군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 공자가 충분히 갈만한 곳이다. 이런 것도 이제 장엄정토 보살이 정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야단법회를 열면서 스님들끼리 며칠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참 제가 불자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신경이 쟁쟁한 분들이 참 많이 모인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아주 빛난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법석이 빛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들이 계실 때 역시 참 한 집안을 꾸미고 한 마을을 꾸미고 한 사회를 꾸미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한 여러서 그전에 오재봉 선생이라고 부산의 서예가가 계셨는데 그 제자가 서울에 가서 살다가 부산에 어쩌다가 이제 내려와서 저와 만났어요. 그 왜 부산에 자주 안 오냐 하니까 부산에 오재봉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부산이 텅 빈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참 장엄정토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세상을 꾸미고 그 집안을 꾸미고 그 단체를 꾸미는 것은 그 주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자리가 빛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 어떤 행사에 오시면 참으로 자리가 빛납니다.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님들 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제가 불자님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또 목사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더욱 빛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 야단 법석을 장원해 주신 그런 분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